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예. 오, 다나카인가? 다나카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짧아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다나카를 기획을 하고 있는 김경욱이고요. 잘생겼다는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잘 웃긴다는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제가 만약에 예, 예. 더 키가 크고 네, 얼굴도 더 작고 잘생겼으면 예, 예. 이렇게까지 코미디를 열심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예. 네, 맞아요. 다나카입니다. 하이크니까! 비전이 모여 더 큰 감동으로 꼴찌 박사의 비전 탐구 오늘도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게스트는요. 일본에서 건너온 화제의 인물 다나카를 발굴해낸 대세 오브 대세 김경욱 씨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네. 네. 받았습니다. 요즘 경욱 씨가 예. 다나카를 최고의 화제 인물로 만들면서 아주 바빠지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예. 오, 다나카인가? 예. 다나카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짧아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다나카를 기획을 하고 있는 김경욱이고요. 다나카가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예. 작년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덩달아 같이 좀 바빠졌습니다. 다나카가 공연도 하고 네. 음반도 내고 다른 채널이나 다른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열심히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나카뿐만 아니라 네네. 많은 캐릭터를 데리고 계신데 네네. 그 중에서 최애 캐릭터라고 하면 누구예요? 가장 돈이 되는 다나카. 오. 다나카가 돈이 됩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다나카의 목소리 성대모사가 좀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나카입니다. 아, 꼬르찌 박사님은 아, 우리 다나카를 기획하고 있는 김우경욱 그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또 디자이너 김건욱이라고 네. 스타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오늘 또 이렇게 무슨 색이죠 이게? 약간 블루 계열의 네. 색깔의 옷을 너무 매칭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양말 포인트가 네. 저는 우리 김홍남 네. 에이 반갑습니다. 제 김홍남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봉사하고 많이 베풀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홍남이도 많이 봉사할 거니까. 아유, 저기 기획자가 재능이 많으시니까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분들 성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예, 예, 예. 다나카는 처음에 어떻게 발굴하게 됐어요? 2018년도에 제가 일본을 우연히 놀러 갔다가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다나카를 우연히 제가 발견해가지고 야, 이 친구의 비주얼이나 네. 철진한 이런 패션이나 자기만의 확고한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했죠. 한국 가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삼고초려라고 네. 하죠. 네. 세 번 정도 제가 계속 찾아가서 좀 제 진정성을 보여줬더니 알겠다 하면 믿어보겠다 하고 다나카의 그 매력이 아주 쏙 빠져들었군요, 그 당시에. 아, 그렇죠. 예. 우리 경욱 씨가 예측했던 대로 한국에 와서 다나카가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물론 이제 너무 행복하겠지만 네네. 어떤 소소한 고민이 있나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저보다 다나카가 더 많아요. 어, 그래요? 예. 팔로워 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기획자로서는 좀 기분이 좋지 않나요? 기획자도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다나카가 뭐 어떤 촬영을 하고 있으면 정말 구름대처럼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때를 놓치면 안 돼라는 마음으로 네, 네. 찍어주시고 네. 제가 뭔가를 촬영하고 뭐 지나가면 이 정도 그 정도 네, 그리고 저도 원래 본업은 개그맨이니까 네. 개그맨으로서 저의 활동을 좀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서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는 다나카라는 친구를 제가 기획했고 제가 발굴했다라는 걸 꼭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도 이 꼴찌 박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은 김경욱 씨의 그 네. 본캐를 네. 좀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실제 성격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조용한 편입니다. 아, 조용한 예, 편이에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평소에도 굉장히 조용하다 보니까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렸을 때도
저는 좀 조용한. 조용하고. 예, 별명이 좀 애늙은이. 애늙은이? 예, 좀 노안이었거든요. 아, 노안이었어요? 노안이고 너무 점잖으니까. 예. 근데 기회가 오거나 뭔가 아,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럼 또 하고. 예, 하고. 오. 예, 그래서 뭐 중학교 1, 2, 3학년 반장을 했는데 그때는 이게 애들이 웃겨주면 좀 반장을 뽑아주는 오,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반장하고 싶었는데 줄반장은 해봤어요. 줄반장은 해봤어요. 거기에 반장. 아, 한 라인의 반장. 한 라인의 반장. 그런 게 우리 때 있었어요. 이거 한 8명 정도 책임지는 거죠. 아, 8명 책임지는 거죠. 네, 네. 거기 소통을 해야 되고. 아. 네, 반장이 이렇게 명령해주면. 아, 이렇게 내려오는 거구나. 그렇죠. 아, 네. 그 어렸을 때도 그 개그맨이 꿈이었나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영화감독이. 아, 영화감독이요? 예, 예. 그래서 아.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에 들어와 봤던 그 느꼈던 그런 것들이 좀 메모리가 돼가지고 녹아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 근데 어떻게 개그맨이 또 전혀 다르게 그 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방송반을 했었거든요. 방송반 면접 네. 자리에 앉아있던 선배가 아, 지금 조세호 형이라는. 오. 예, 예.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자기랑 뭔가를 할 줄 알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아, 하더라고요. 2001년도에 이제 그 SBS에서 네. 개그맨 선발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나이 제한이 없어가지고 세호 형이 저한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수능 100일 전이다 보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를 하시죠. 부모님 반대를 하시니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예, 본인 무릎을 꿇고 뭐 이번에 꼭 개그맨 시험이 떨어지더라도 한번 어떻게든 제가 뭐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해볼 테니 예. 그래서 19살에 역대 최연소 나이로 개그맨 데뷔를 한 경욱 씨. 꽤 화려하게 데뷔를 예. 하셨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고3이라는 19살이라는 나이에 이렇게 대상을 받아버리니까 예. 자신감이 좀 너무 충만했던 거죠. 아. 이대로 계속 뭔가 더 잘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이후로 한 5년 정도의 무명이 있었죠. 다른 형들은 뭔가를 하는데 나는 그냥 하지 못할까라는 잘 되고 싶고 좀 유명해지고 싶은 이 개그맨들의 무명 시절의 고충은 그거 같아요. 항상 비교하게 되는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그 동료만 알아보고 그 동료도 아 괜히 미안하니까 아 여기도 개그맨이다 이분이랑도 사진 찍으세요 했을 때 아 이분은 괜찮습니다라는 맞아. 아, 저는 괜찮아.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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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어린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좀 쌓이고 쌓여서, 네. 아, 나도 빨리 뭐 유명해져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무명 시절을 좀 보내시다가, 그 나몰라 패밀리로 이제 잘 되고 나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였어요? 제가 우리 나몰라 패밀리 멤버들한테 뭐 이런 SNS를 통해서 뭔가를 뭐 계속 던지는 과정을 제가 하자고 했던 건데 바로바로 이게 결과들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애들은 뭐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게 하늘을 원망할 정도로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의 결과를 주지 않으세요? 라고 억울해서 막 소리 지를 정도로 그렇게 한 거 아니면 열심히 안 한 거니까 우리가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막 당금질을 하면서 네네. 노력에 부족했다 막 네네. 이런 식으로 네. 다나카라는 친구가 잘 되기 직전에 원망을 할 때였어요.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좋은 결과를 주지 않으세요? 할 때쯤에 다나카가 인기가 많아졌죠. 그래서 다행히도 원망을 듣진 않으셨어요. 그러면 다나카도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은 봐주고 있었나요, 그때? 계속 불안하기도 하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한 만큼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려다가도 노력해서 성공해본 그게 있어서 그런지 네네. 이만큼 하면 그래도 이만큼은 올 거야 라는 어렴풋함 근데 그 오는 게 어중간하게 오지 않고 네. 그게 한번 올 것 같다 이유 모를 이유 모를 자신감이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친구가 언젠간 잘 될 거라는 뭔가 마음이 필이 왔던 것 같습니다. 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해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몰라 패밀리가 세상에 나와서 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의 네. 기억이 너무 행복하게 자리 잡혀 있어서 그 행복했던 기억을 다시 찾고 싶은 욕망과 갈증이 저를 계속 뭔가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쉬어가는 시간으로 댓글 읽기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요거 한번 좀 먼저 네. 읽어보시죠. 김경욱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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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함. 우차사 때부터 지켜봤는데 단순히 개그만 하는 게 아니라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끼가 진짜 많음. 너무 재밌다. 연기도 잘한다. 노래도 잘한다. 이분은 나름의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김경욱이라는 사람을. 그분의 홍보 활동이 틀리지 않았다. 증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네. 한번 다음 댓글도 네. 한번 봐주세요. 100대 맞은 박서준. 네. 저는 좋았어요. 진짜 박서준을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우연찮게 비슷한 표정이나 비슷한 각도, 조명 그래서 이렇게 좀 착시현상처럼 네. 잘생겼다는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잘 웃긴다는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제가 만약에 더 키가 크고 183 네. 네, 얼굴도 더 작고 네. 잘생겼으면 네. 이렇게까지 코미디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네. 네, 맞아요. 부족함이 있었기 네. 때문에 대중들이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사실 좋은 댓글을 본 게 있는데요. 내 우울증을 치료해준 홍남 씨. 몇 년간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죽음까지 생각했는데 단학과를 알게 되고 웃음이 많아졌어요. 네.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 네네네. 위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이 제일 힘이 그렇죠? 됩니다. 힘이 네, 저는 예, 예.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있고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생각 안 했었는데 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허투루 하면 안 되겠구나. 더 좋은 네. 걸 많이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네. 김경욱에게 팬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 팬들. 제가 공연 무대뿐만 아니라 네. 어디 뭐 오프라인 행사에 가서 항상 응원을 와주세요. 그분들의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그렇죠. 내서 네. 이렇게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는 거니까 좀 약간 울컥할 때가 있죠. 제가 연기하고 노래하고 뭐 춤추고 막 이렇게 같이 막 멘트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 무대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많은 분들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고마움에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고맙죠. 지금까지 우리 경욱 씨가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오셨는데 현재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다나카나 우리 또 김홍남 형님이나 뭐 디자이너 김건욱도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예, 뭔가 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피드백을 듣고 같이 만들어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발굴하고 예. 저는 최대한 많이 세상에 던지겠다. 제 목표예요. 제가 이렇게 던졌을 때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저의 그 컨텐츠들을 즐기면서 또 행복을 느끼시는 걸 네, 보면서 맞아요. 아 이게 진정으로 행복을 나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경욱 씨는 팬분들이 특히 이미지로 대화하는 거를 즐긴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경욱 씨 팬들과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짤 생성 타임 한번 들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한 표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뭐라 움직이는 파일 뭐라 그러죠? 문자리라 그래요? 네. 살짝 조금씩 움직이는 걸로 네. 쓰라고 제가 살짝 네. 움직이고 정지화면 아니고 네. 오늘의 게스트는요 대한민국 마술계의 독보적인 존재죠 국가대표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씨를 모셨습니다. 잠깐 안경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안경 잠깐만 네, 안경 죄송합니다. 이거 괜찮나 이거? 자!